안녕하세요. PK의 봉캐입니다. 여러분은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신 분도 안 다녀오신 분도 여기 주목! 지금부터 여름휴가보다 재밌고 짜릿한 PK가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우리 속을 뻥 뚫리게 만든 시원한 골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27라운드에서 터진 골 가운데 최고의 골을 픽해봤는데요. 픽덕골의 주인공들 바로 만나보시죠. 픽덕골 5위의 주인공은 울산의 엄원상 선수입니다. 현대가 더비에서 0의 균형이 계속되던 후반 26분 이청용 선수의 스루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상대 골문을 흔들었는데요.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와 침착한 슈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 멋진 골로 귀하디 귀한 홍명보 감독의 밝은 미소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많은 홈팬이 집결한 경기에서 엄원상 선수는 전북과의 개막전 이후 전북을 상대로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됐네요. 4위의 주인공은 난파전이 펼쳐진 포항과 대전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때려낸 포항의 미래, 홍윤상 선수입니다. 3대0으로 앞선 경기를 3대3까지 내준 상황에서 프로 데뷔전에 나선 홍윤상 선수. 후반 추가 시간 8분, 결승 헤더골을 터뜨렸는데요. 프로 데뷔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이라 주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쓴 홍윤상 선수였죠. 덕분에 승점 3점을 챙긴 포항은 10년 만에 2위라는 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네요. 3위는 수원FC 윤빛가람 선수의 골이 픽됐습니다. 1대1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49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영재 선수의 긴 패스를 받은 윤빛가람 선수가 하프발리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가르면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넘어지면서도 논스톱 슈팅을 때려낸 윤빛가람 선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도균 감독은 윤빛가람 선수가 장염으로 고생해 후반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윤빛가람 선수의 장염 투혼 덕분에 수원FC는 강등권 탈출에 치루탄을 쏠 수 있었네요. 2위 주인공은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터뜨린 광주 아산이 선수입니다.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0대2로 지고 있던 후반 33분. 아산이 선수의 프리킥이 환상적인 궤적으로 날아가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상대 골키퍼가 손 쓰지 못하는 오른쪽 상단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며 광주는 추격을 시작했고 그 결과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 티모, 아론 두 외국인 선수의 부상 변수가 발생했지만 아산이 선수의 골이 이정효 감독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픽덕골 대망의 1위는요. 대전 티아고 선수의 골이 픽됐습니다. 0대3으로 지고 있던 후반 35분 추격의 헤더골을 터뜨린 데 이어 3분 뒤 환상적인 오른발 아웃프론트 슛을 선보였는데요. 이 득점 장면은 올해의 골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반 추가 시간 6분 헤더골을 추가하며 자신의 K리그1 첫 해트트릭 달성과 더불어 주민규 선수를 제치고 득점 부문 단독 1위에 등극하는 기쁨까지 맛보게 됐습니다.